제가 매주 서점에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는 서점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매주마다 신간 기독교 서적이 나오는 데입니다. 제가 여기 왔어요. 매주 보는데 한 책이 보였어요. 이건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번 주에. 책 제목은 속이는 저울입니다. 저자를 봤는데 클리포드 골드스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844년 그 조사 심판에 대해서 쓴 책이 성경으로 찾아보는 그 1844년 그 사람이 클리포드 골드스틴입니다. 그 사람이 다음 요번에 쓴 게 이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설교를 다 접어버리고 오늘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담감이 두 개인데 첫 번째가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내용이 복잡할 수 있고 중간에 제가 요약하고 두 번 요약한 거기 때문에 하나를 빠뜨리면 다리를 잊어버리게 돼서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최대한 할 테니까 조금 이번 시간은 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오늘 이 설교가 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사 심판에 대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많은 세상에 있는 학자들은 우리의 이 재림교회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공격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70년에서 80년대 사이에서는 이 짐승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성경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계속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짐승에 대한 출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에서 마지막 때의 강대국은 어느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재림교회가 주장했습니까? 미국이요. 70년대 80년대 때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을 무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까? 무엇이 강대국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여기 실은 이때 당시 CNN 잡지인데 누구하고 누구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이 케네디 대통령하고.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련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공격을 가장 많이 당했던 것은 마지막 때에 실은 짐승은 어느 나라다? 소련이다 라고 했어요. 소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소련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공격했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지금 왔을 때 초강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무슨 국가였습니까? 두 가지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시민의 권리와 무엇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1980년도에 한 법원의 판결로서 헌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직장에서 인디언이 그 자신의 신앙, 종교적인 주술적인 것을 가지고 부적을 차고 다녔는데 그것을 이 사장이 해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법원까지 송사가 가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 그의 종교의 자유를 무엇했어요? 억압해서 해고시키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대법원의 판결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의 판결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다수결에 의해서 침해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만은 세상적인 눈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격하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난번에 시간 속에서 이상구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상구 박사님이 공격하고 싸우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조사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못하실 수 없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다면 이 조사 심판은 왜 필요한 것이고 왜 조사 심판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소와 이 조사 심판의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사 심판을 오늘 나누도록 하는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교회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요. 우리는 뭐 안식일 지키고 뭐 먹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림교회 내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쟁투 총서 423페이지는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 문제는 시작.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조사심판 뭐 다 얘기하신지만 이걸 다 전체로 얘기하면 성소입니다. 성소제도입니다. 이 성소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성경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심판하실 리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과연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시작.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저기 혹시 죄송한데요. 저 물 좀 하나만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물 좀 주시고 먹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반드시 뭐라고 적혀있냐면 주께서 무엇 하시겠다고요? 이 주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겠대요? 그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사단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설교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누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악인이 심판받는 건 아시는데 베드로는 얘기해요. 악인이 심판받기 전에 누가 먼저 심판받는다고 적혀 있어요? 네?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먼저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인들도 심판받는다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고라의 자손과 모세와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시작!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요 누구를 데려와요? 250명을 데려와요. 250명이 누구입니까?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래요? 지휘관이요. 리더입니다. 리더십이 있었던 하나님을 이를 섬기던 지휘자들 250명을 데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한테. 너만 거룩하냐? 나도 뭐하다?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뭐하다? 거룩하다. 그러니 누가 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뭐 해보자? 재판해보자. 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이 재판은 누구와의 재판입니까? 믿지 않는 자의 재판입니까?
믿는 자 중에 안에서의 믿는 자를 구분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땅이 벌어져 삼켜졌죠. 그런데 여기서 더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장소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민수기 16장 18절과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서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손들이요? 땅이 벌어져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소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재판이 일어났어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느 문이요? 네. 요새 귀가 진짜 이상하게 들리나 봐요. 이렇게 자꾸 보면 회방문, 희망문 이렇게 자꾸 들리는데 회망문이었죠? 회망문이 무엇입니까? 네. 성소. 뭐 어떤 겁니까? 성소 입구예요. 입구에서 엎드려가지고 무엇하고 있었어요? 재판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심판의 장소가 회막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소에서요.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성경전을 계속 넣었는데 민수기 12장 4절에 미리암이 모세 공격해요. 뭐라고 그래요? 네 아내는 껌둥이고 그러면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어디로 나와오라? 회막으로 나와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심판받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경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이거는 열두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두 정탐꾼 중에 열 정탐꾼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이건 뭐 싸움이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저주하고 실은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여기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냐. 여러분 오늘 왜 자꾸 성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조사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소에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보고 보니까 모든 심판이 어디에 일어났어요? 회막문 앞 성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무엇하는 곳이었습니까? 심판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 속에서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성소가 어디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미 다 됐네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성소는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가 안 배웠다고 생각하면 히브리서 안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럼 그래도 뭐 좋은 말이긴 한데요. 원래 이제 그들이 이제 구약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의 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다 원래 망가지고 빼앗겼고 이슬람교에게 빼앗기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소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이 무슨 장면을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각 네 천사가 있는데 머리가 네 개로 달려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눈이 달려 있고 막 이거 예전에 한번 수업 속에서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러 가니까 다 제각각 표현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상상이 어려우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 9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을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는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금 이 예스겔이 하나님의 보좌 성소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말 안 들어가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반역과 그 반역 때문에 그들이 우상신 때문에 이 심판하러 내려오셨다가 가신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네 천사와 뭐 어떻게 오셨어요? 보좌를 같이 타고 오셨어요. 이 보좌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바퀴 달려 있는 거 보십시오. 바퀴도 그 곁에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고 그들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퀴가 있어서 막 움직여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도 또 다시 어디로 가요? 하늘로도 올라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심판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모두 내려옵니까? 네? 실은요, 하나님의 성소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소가 히브리서에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심판이 내려오시고 그 심판이 내려와서 하나님 성소 내려와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 내용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실은 진짜 성소의 심판의 장소가 하늘 성소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성소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서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사 심판은요 누구만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걸까요? 제자들. 이 어린이들이 대답 잘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해하셨다는 걸 저 믿습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요 믿는 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조사 심판은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들만 받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못할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는 그 심판을 못 들어간다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로 왕의 혼인 잔치에 초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왕의 혼인 잔치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사서 설명하겠습니다. 왕이 누구를 초대해요?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는 사람 오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거절해요. 이제 거기 사건에서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누구도 부르라고 그래요. 뭐 거린 뭐만 다 초대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는 조사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초대를 해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왕이 되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예. 그 안에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이 준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무엇한 자는 적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그 안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중대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것이옵니다. 이 예복을 입는 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조사 심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 이 신앙 속에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이 조사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왜 이 죄에 대한 싸움, 이 싸움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문제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시작. 네, 이사야는 지금 무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참 광채 있고 높은 위치 천사였는데 반역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사건이에요. 이거 이 사건이 이 모든 이 죄의 무엇이 되었어요?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밑줄 그은 것만 좀 시간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반역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어떤 반역을 했냐면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아주 기만적인 방법을 일했기 때문에 그의 의도가 충분히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천사들이 합세하여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였다. 심지어 충성스러운 천사들까지도 그의 성격을 충분히 식별할 수가 없었고 그가 하는 일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하늘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루스벨이 하나님 참 어때? 하나님 참 좋으시지 않은 것 같아. 우리에게 자꾸 뭐 해요? 순종하라고 요구하시고 율법을 강조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 천사들이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은 이 천사들조차 못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나? 하면서 못하지 못했어요? 여기 충분히 못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성격을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하늘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품성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한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의심과 이게 알 수 없는 속임이 일어났는 사건이 이 하늘의 사건에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은 무엇 하셨습니까? 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은 또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온 우주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4절에 12절은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이 아이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자 하더니 쭉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아까 무슨 의문 속에서 이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 여러분 아까 얘기한 하나님 품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 맞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는 그 의심이 하늘에서 시작돼서 그것을 풀어지는 사건이 어느 사건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소망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난 시작.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에 세우기 위하여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을 눌려 헐떡일 때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하늘이 무엇했어요? 탄식했어요. 아! 예수님이 보니까 어떠신 분이었어요? 자신은 모든 거 다 버리시고 심지어는 사단이 예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가운데서도 다 못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늘이 이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탄식했을까요?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나서 못했어요? 탄식하면서 야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오해가 다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이게 그 밑에 내용입니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왜요? 사단이 계속 오해를 일으켰다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돼버렸어요? 뭐가 탄로나버렸어요? 사단이 뭐에 탄 게? 살인자이고 속였다라는 게 다 탄로나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까? 왜요? 왜 조사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해결되는 길이 열렸고 이 하늘은 이제 뭐가 풀렸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전에 있는 성경절을 보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라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적혀 있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누구에게 내려갔다고요? 이제 우리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조사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과 9절은 어떤 얘기냐면 하늘 회의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욥기서 보면은 이 천사 하늘에 있는 백성들이 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나타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왔냐 이러니까 땅 두루두루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누구 하나님이 누구 얘기를 꺼냅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 꺼내요? 야 욥 봐라 욥같이 어떤 사람이 없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의로운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그럴 리가요? 갑자기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의 그 구원의 문제 속에서 누가 지금 시험을 하늘에서 누가 자꾸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 사단이 공격하니까 누가 듣고 있어요? 여기에요. 하나님만 있어요? 모든 우주가 이 들으면서 이제 누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돼요? 욥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지금 하나님과 욥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조사 심판 속에서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 속에서 놀랍게 하늘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바로 이 부조화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과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외와 감탄으로 지켜봤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장면을 누가 바라보고 있었대요?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온 우주와 하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탄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온 하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경탄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에게도 또한 못하게 바라봐요? 이야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충성심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하였다. 야 아브라함 정말 넌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면서 못했어요? 칭찬하고
와 하면서 기뻐하면서 바라봤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랬겠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고 선언하였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굳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순종은 보상을 받으라는 증거하였다. 여기 밑에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다만 그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한 후대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제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누구 아니면 우리 지금 우리들만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후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온 우주가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했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을 시험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무엇을 완전하게 밝히고자 했다고요? 그들을 구속의 구원의 경륜에 더 완전하게 저들 앞에 온 우주 앞에 무엇 하시고자 하신다고요? 밝히고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조사 심판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온 우주 앞에 우리가 무엇 하시기를 밝히고자 원하십니까?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조사 심판이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경탄의 소리로 그리고 칭찬의 소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실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니까 좀 많은 내용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부담감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이 충성이 어떤 충성이었어요? 보니까 완전한 충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조사 심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 흠이 많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희망적인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앞서 시작. 그리로 앞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많은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서 멈춥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려 돌아갔으니 끝났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대요? 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네? 오늘 교과가 이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 주십니까? 왜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뭔가 사업적인 부분 해결되고 뭔가 옆에 뭐가 채워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는 과정에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성소에 들어가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서 끝나면 우리 또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십니다. 자, 그 다음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못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그 옷을 씻는 사람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실은 이게 너무 많은 내용에서 실은 많은 내용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잊지 않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문제아가 구제불능이 할 수 있을까라는 낙담이 되셨을 때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할 일은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하는 거냐면 맡기십시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구원에 있는 작업에서 이 하늘에 있는 백성들이 막 봐요. 뭘 보냐면 이 사람이 뭐 했나 뭐 하지 않았나. 지금 조사 심판하는 게 믿는 자 중에서 뭘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왜 봤어요? 아브라함 보면서 왜 경탄했어요? 이야 보니까 이 아브라함 정말 뭐예요? 대단하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네? 끝까지 충성하고 믿네. 여러분 보셨을 때 이거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게 아브라함이 이룬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의의 과정은요 무엇하는 것이냐면 매일 죄를 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소는요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문 앞에서 심판받았지만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엇 하셨냐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뭐라고 대화할까요? 이게 다음 성경절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 7장 22절은요 이 예수님의 심판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못한대요?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거 이 단어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의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그러자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무슨 쪽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아까 우리 처음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 누구에게 심판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심판을 맡겼다고 했죠. 예수님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해주신대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막 심판을 해주신대요. 이게 왜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많다고 생각할지라도요 매일과 같이 주님께 회개하시며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과 같이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면 주님의 변화를 받는 그것이 우리가 매일과 같이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 때 어떻게 하시는 조사 심판 때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릅니다. 내 피로 그의 값을 지불했으니 그는 내 백성입니다 라고 외치시는 우리의 강한 변호사이시며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가 선언되자 성도들이 무엇을 얻었대요? 나를 얻었대요. 그래서 조사 심판은 언제 끝나냐면 재림 직전에 끝납니다. 나라를 얻는 것은 재림을 얘기합니다. 재림 직전에 조사 심판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좀 되게 학구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조사 심판은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우리가 재림 직전에 있는 얼마 없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 이 기간을, 엄숙한 기간을 가만히 아니면 그냥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은 매일과 같이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실은 말씀 준비하다가 막 토요일 오후에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교과 듣고 있다가 하는 노래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보니까 시련 속에 무엇이 있어요? 힘이 있다 하나에.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이 절망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